안녕하십니까. 엑소옥주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 폭우 및 토네이도가 계속 강타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륙장성 같은 경우는 이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강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하면서 4개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이 할퀴그강 마을에는 주택 150여 채가 이 뼈대만 남긴 채 파손이 됐고, 하룻밤 사이에 한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그 중국 우한에도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8명이 숨졌고요. 공장의 지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돌풍에 휩쓸린 사람은 30m를 날아갔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중국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네이도의 중심 풍속이 태풍보다 강한 초당 100m에 달합니다. 굉장히 이큰이 토네이도가 미국의 대평원에서 발생하던 토네이도가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가지고 중국 장쑤성의 이 슈저우에서는 폭우로 해서 큰 홍수가 발생을 했고, 또한 토네이도 역시 중국 장쑤성에도 큰 피해를 주면서 큰 나무가 아예 뿌리째 뽑혀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